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2024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이제 이 영상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계획하는데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이제 한눈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볼 수 있게 이제 이 화면을 마련을 했거든요. 자, 2024 김재은의 커리큘럼은 크게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발을 쳐놓은 게요.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선수학습입니다. 자, 고등수학 마인드셋, 중등대수를 총정리한 수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정에 우리가 처음 시작은요. 개념과 유형의 수업, 자, 이 안에 기초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make it right 수업, 선생님의 시그니처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과정을 시작하시고요. 선생님이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부터는 신규 강좌가 또 있어요. 자, 이 참고서죠. 인기 참고서. 개념 원리를 가지고 이 개념 유형 수업을 이제 두 개의 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적분 과정까지 make it right 수업은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문제풀이 수업으로 네, Make It Solve, CPR이라고 하는 메가북스에서 출간된 네, 유형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고 선생님이 사실 올해에 수투 강좌로 EBS Next Step이라고 하는데 교재 이름이 좀 어려운데 ENS 올림포스라고 하는 이제 이 수업이거든요. 올림포스 EBS 교재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이제 올림포스 문제집 변형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입니다. 현재 수투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직전 대비 수업입니다. 자, 내신 적중 고난이도 심화 유형을 다루는 이제 수업이 되겠고요. 자, 이 Make It Complete 실전의 감각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직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 수업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 사실 2023년 1년 내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수업을 진행한 이 매스코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사실 이 수업은 여기저기 포지션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에 신규 개강하는 학력평가 대비 수업이 있어요. 자, 시뮬이라고 하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하는 3월, 6월, 9월, 11월 학평 대비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대로 가는데 여기 선생님이 주요한 수업들을 한 개 한 개씩 짚어 나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업은 100 프로젝트 수업, 중등 대수 총정리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 소인수 문해부터 시작해서 중3 수학의 2차 함수까지를 총망라해서 모든 개념을 다 짚어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를 딱 100세트로, 그래서 100% 충전하고 그리고 고등수학을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든 수업이라서 이름이 100프로젝트 수업이에요. 자, 100개의 목차를 선생님이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개의 목차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 안에서 특히나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취약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수학 개념과 용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 그래서 100개의 목차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뽑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되지 않은 이 강좌 수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한 강의에 한 50분 정도 선생님 평균으로 해서 12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내가 중등수학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고등수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 좀 중등수학을 복습해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맘먹고 일주일이면 완강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자, 모든 수업 선생님이 교환을 다 제공을 했어요. 자, 이 수업의 수강 대상은 네, 0단계 수학입니다. 완전 노베 친구들이 나는 지금 도약을 해야겠다 결심하고서 이 수업을 먼저 좀 선수학습으로 수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0단계는 아니야. 그런데 누구나 그렇잖아. 나만의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 이 용어만큼은 나오면 약간 두려운 그런 수학 용어들이 분명 있잖아. 그치? 자, 그렇게 부분적 노베 친구들이 이 목차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시고 메꾸고 가자라는 취지의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네, 욕심 가득 들어간 이 올인원 수업, 네, Make It Right. 선생님이 가장 애정하는 수업이고요.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맨 처음 런칭했었던 수업이니만큼 진짜 장기 하나는 빼서 만든 것 같아. 영혼을 담아서 만든 수업이거든요. 원래는 이 메이크 라이트 수업이 개념 완성 수업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절대 개념만을 완성시키는 수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일단 기초와 개념과 유형을 총망라해서 선생님이 올인원의 성격을 갖추도록 만든 수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볼륨이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정에 첫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습득하는데 그게 100%의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라면, 이 메이크 라이트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80%는 충전이 될수 있도록 욕심을 부려서 한껏 부려서 만든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재의 구성은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예시, 증명, 유도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학에 기초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끔 중등 수학에 대한 복습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그리고 대표 유형, 유제 문제들, 그리고 실전 개념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빈출해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유형들. 근데 난이도가 좀 높은 유형들까지 또다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에 대한 교환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 유제, 그리고 여기 있는 실려져 있는 연습 문제들은 이왕이면 모의고사 기출의 변형과 내신 기출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의 이제 학습 팁들을 마구마구 방출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개념서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들이 있긴 있어도, 그 문제들을 조금 다양하게 다채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고등수학 상하, 그리고 수원에 걸쳐서는 워크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나는 많은 문제를 이 수업 안에서 좀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은 워크북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너네가 개념서를 가지고 분명히 공부를 했지만 언젠가 유형서를 문제를 풀게 될때 굉장히 그게 잘 풀리도록 하려고. 자, 그런 취지로 만든 저 욕심 가득 올인원 수업. 만약에 한 가지를 강추하라 그러면 선생님 메이크 라이트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솔브. 정말 말 그대로, 네, 문제풀이 수업이에요. 그러나 개념을 녹여서 설명드리고 문제풀이에 들어갈게요. 자, 메가북스에서 나온 유형서 CPR 교재로 하는 수업입니다. 자, C는 컨셉이고요. 개념 설명, 그리고 약간의 연산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P 부분이 패턴이라서 유형별로 나눠놓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세뇌, 비단계 같은 성격. 자, 그 다음에 R 부분이 리얼 실전업이라고 해서 중단원 연습 문제 성격에 좀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 P하고 R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풀이만 바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개념을 상기시켜 드려요. 그리고 유형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교재에서 사실은 P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리얼 실전업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쏙 들어서 수업을 하면서도 아, 이 문제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막 남발하면서 수업을 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문제가 내신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있어서 이게 내신 등급에 좋은 등급을 받는데 사실은 그런 좋은 등급 받으려면 난이도 있는 문제로 당연히 연습해야 돼요. 4점짜리 문제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양질의 문제로.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고요. 수학화와 사실 수투 같은 경우에는 100% 전문항 풀이를 했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 첫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서가 적어도 1회독은 완성된 친구들. 근데 내가 개념서를 공부했는데 선생님 개념은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념을 다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개념서를 한번 정도는 본 친구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완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더 도움이 되는 효율이 높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 선생님이 이제 올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1년 내내 붙들고 있었던 수업이 바로 매스코어 수업이에요. 자, 실전 개념과 유형의 1대1 매칭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이제 유형서들이 보면 이렇게 개념 설명이 들어있잖아. 유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내신고사를 보기 뭐한달 전, 아니면 한 40일 전, 요 정도 기간 안에 가장 니네가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게 그냥 개념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형서를 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유형을 개념 하나, 유형 하나를 딱 매칭, 섹터로 매칭시킨 거를 다 보여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과 유형을 그래서 진짜 1대1로 매칭시킨 유형서의 2분의 1 압축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의 핵심은 빠르게예요. 그리고 좀 밀도 있게 개념과 유형을 습득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첫 과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수업은 내가 개념서 한 번을 봤어. 또는 나는 개념서도 봤고 유형서도 봤는데 시험을 보기 한 달 전 정도에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 개념도 정리, 유형도 정리. 이 패턴을 머릿속에 지금 넣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적절한 수업이 되겠어요. 자, 그 대신에 선생님의 유형서 2분의 1 압축 강좌로 해놓은 거는 유사 문제는 풀이하지 않거든요. 개념과 유형을 정말 1대1로 보여드리면서 대신에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서보다 유형을 훨씬 더 세분화해서 넓게 펼쳐서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대표 유형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유형까지도 빈출 유형까지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개념서 한 권을 보고 유형서로 공부할 차례인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자, 그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개념 유형, 유형서로 공부하는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고요. 또는 나는 예전에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할 때, 자, 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게 학력평가가 될 수도 있고 내신고사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때 그 전에 단계에서 복습용으로 단원, 단원, 단원만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선생님이 특히나 수학상하고 수학원 과정은 다 한 개의 단원, 단원으로 개설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또 뽑아서 그 단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메이크 컴플리트 수업은 이제 내신고사 한 2주 전 정도에 가는 직전 대비 모의고사 성격을 갖고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2024년에 이제 리뉴얼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말로 나오는 이제 유형, 시험에 나오는 유형만 엄선해서 모든 대표 유형들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 그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유형들을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리고, 자, 이 수업은 개념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요. 약 개념 설명 10%, 문제 풀이 90%. 자, 시간 단축에 모든 꼼수와 테크닉을 다 보여드리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직전 대비 수업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다섯 강 내외의 짧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걸쳐서 한 다섯 강. 부담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직전 대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전범위 교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선생님이 이제 이 시험 모의고사 풀고 나서 그럼에도 이제 이 다섯 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게 모든 강의마다 미니 모의고사를 넣어놨어요. 약 5개에서 7개 정도의 문제를 넣어놨는데 그것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이 수업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에 영상, 음성이 들어가는 손글씨가 나오는 영상 해설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직전 내신 직전 대비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2024년에 이제 새롭게 신규 개강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커리큘럼 중에 학력평가, 선생님은 학력평가 대비 이 수업 안 하시나요?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해야겠다, 이제 진짜 해서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이제 해에 2024년에 이제 신규 런칭하는 수업입니다. 자, 이 수업을 하는 이제 교재는요, 골드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모의고사 출판사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시뮬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자, 정확한 제목은 이제 전국연합 3년간 기출 모의고사 시뮬이거든요.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할게요. 이 교재 첫 번째 페이지에 선생님의 사진이 떡하니 박혀 있답니다. 선생님 이제 교재에도 좀 참여를 했고요. 자, 이제 이 교재는 2020년에서 2023년에 최근 모의고사, 3개년 모의고사를 포함하고 있고 총 12회 모의고사가 실제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예상 모의고사가 3회 실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개강은 3월, 6월, 9월, 11월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달에 맞추어서 분기별로 개강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안에서 그 모의고사 한 회마다 자, 빈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념과 유형을 설명해드리고 진행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모의고사 문제라고 해서 꼭 4점짜리 문제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 3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들,
활용이 되기에 되게 적절한 문제들, 그 준킬러 문항 스킬 연습이 있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이제 학력평가 대비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럼 이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내가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는 거냐. 그것도 당연히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내신에서 나오는 이제, 뭐 4점 문제, 5점 문제, 이렇게 이제 높은 100점의 문제들은요. 보통 모의고사 문제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고1에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에 뭔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 그 문제들은 고2의 3월달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고1 문제가 고1 내신고사에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형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에서의 점수를 더 높은 점수로 얻고자 내공을 조금 쌓는 좋은 양질의 문제들을 푸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목적이 확실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선생님께서 시뮬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김재은의 커리큘럼 선수학습 여러분들이 100% 수업 활용하시고요. 자, 개념 유형 수업에서는 메이크 잇 라이트 수업을 여러분들이 아마 네,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은 선생님이 이제 여름방학에 오기 전에 이 수학하하고 수학2는 네, 좀 리뉴얼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 잇 솔브 수업, 그리고 수2를 수강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 학교가 시험 내신을 좀 정말 빡세게 낸다 하는 친구들은 이 EBS 넥스트 스텝 올림포스 변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 직전 대비 수업, 실전의 감각 수업, 그리고 매스코어 수업을 좀 잘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족한 단원을 끊으셔서 활용하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거에 보충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새롭게 개강하는 이 시뮬 교재로 하고 있는 메이크 시뮬 학력평가 대비 수업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수업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수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